안녕하세요. 조초현입니다. 1월 16일 화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학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 축제의 나라 스페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유럽 국가들은 중세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이 지방색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을마다 독특한 축제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밑에 있는 이 그림은요, 암브라하 궁전인데요. 이것은 이슬람 세력이 마지막에 이곳에서 철수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스페인의 재정복 운동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예,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한 500년간 지배를 받았고요. 또 이곳이 함락되면서 소위 말하는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게또 이루어지게 돼요. 대서양으로 가게 되면서 이 궁전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 이 콜럼버스가 이 여왕을 만나서 대서양을 건너면, 물론 그 당시에는 대서양이란 말도 없었죠. 저이 반대편 큰 바다를 건너면 인도를 직항로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스페인이 재정부 운동에 성공하면서 또이 지리상의 발견도 동시에 이루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이슬람의 마지막 거점이었고요. 그라나다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중해 여행을 가실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스페인의 그라나다, 그리고 로마,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터키, 그리고 이왕이면 북아프리카 쪽도 같이 더불어서 보시는 게 좋죠. 사실 이 북아프리카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니키아 혹은 카르타고의 전통이 있는 이 무역 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아프리카까지 이 연결하는 이 지중해 이 관광은 여러분들이 배우실 점이 상당히 많고요. 이 그라나다, 시칠리아, 그리고 이스탄불은 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세 지역은 뭐 여하튼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리셔야지 되고, 이세 지역의 공통점은 이 지중해 문명권의 거의 모든 역사가 이 타임캐슐처럼 올곧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노르만족의 침입 때도 이들 지역은 노르만족의 치하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 그라나다 그리고 시칠리아 섬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가다 보면 유럽의 그리고 지중해권의 모든 역사를 한 장소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강의는요, 이 축제의 나라, 이 스페인, 뭐 다양한 축제들을 한번 가져가 봤고요. 그 다음에 시에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 말로 한다면 뭐 거창할 건 없습니다. 이 낮잠 시간이거든요. 이 낮잠 시간은 한 식사하고 나서 점심 식사 후에 한두 시간 정도 낮잠을 잘수 있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 좋은 직장이다. 그러면 시에스타가 보장되는 직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스페인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이 시에스타 전통이 사실은
이 근대 시기에는 아유 뭐 옛날 사람도 게을러가지고 이 낮잠이나 자고 말이야. 그 시간에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정서였다가 요 근래는 이제 노동권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서 또 이제 바뀌게 되죠. 이 시스템을 보장하는 곳이 좋은 회사다. 이 복지가 잘 이루어진 이 회사다. 해서 1등 기업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시에스타는 스페인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프랑스, 남부 프랑스가 지중해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아프리카, 그리고 터키, 그리고 발칸반도, 이탈리아 반도까지 이 지역들이 대부분 시에스타가 이 전통처럼 남아 있고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스페인의 전통 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스페인도 이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방색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지방색이 강한 스페인의 문화가 세계화되는 과정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스페인은요, 이 축제가 열리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대도시에서는 물론 각 지방의 작은 고을에서도 고유의 축제들이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축제의 주제는 독일 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우 다양해서 성모 마리아와 수어 성인들은 물론 계절의 변화, 불꽃놀이, 그리고 전통 의식 등을 기념하기도 하죠. 스페인 사람들은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퍼레이드와 음식을 통해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 이 스페인이란 곳은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와 수어 성인들에 대한 이 축제가 뭐 당연히 있게 되고요. 이 계절의 변화, 불꽃놀이, 전통 의식 이러한 것들은 이 민간 신앙의 바탕을 둔 축제라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이 지방 고유의 이 전통 의식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겠죠. 이 가톨릭 축제와 가톨릭 축제가 아닌 것 이렇게 이 크게 범주화시키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요, 이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퍼레이드와 음식을 통해 축제를 즐기죠. 예, 먼저 토마토 축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전통 축제부터 시작을 할까 하다가 요 근래 만들어진 이 토마토 축제를 통해서 한번 이 축제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8월 마지막 수요일에 발렌시아 지방의 분요를에서 열리는 토마토 축제는요, 이 60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1940년대 중반 마을 광장에서 토마토를 던지며 싸움을 한 데서 유래했고요. 현재는 약 120톤의 토마토를 거리에 쏟아붓고 이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지며 즐기는 축제로 발전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유럽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축제 중에 유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그 대천에서 하는 머드 축제 같은 경우엔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막 뒹굴고 거기서 뭐 레슬링하고 몸으로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만약에 유럽 사람들을 이제 한국에 유치
관광 상품으로 어떤 게 좋을까? 그런 걸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 토마토 축제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머드 축제랑 그러한 이 놀이문화가 이 상당히 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아니 그냥 뭐몇 달치 월급을 모아서라도 한번 가서 신나게 놀아봐야지, 뭐 이런 정서가 강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0년대 중반에 이 마을 광장에서 토마토를 던지며 싸움을 한 데서 유래했다는 썰도 있고요. 뭐 이거는 짧게 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게 또 다른 썰에 의하면 1940년대에 사실상 이제 토마토 값이, 이 토마토가 풍년이 들어서 이 토마토 값이 뭐 그냥 뭐 가라, 토마토 밭을 이 갈아 엎어야지 될 정도로 그야말로 본전도 못 보는 그런 상황으로 되면서 울분에 빠진 농민들이 시 정부를 향해서 토마토를 던진 데서 비롯됐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예, 뭐 1940년대 이 한참 전쟁 중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실상 제대로 물건값이 이 전달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겠죠. 예, 뭐가 됐던 여하튼 이 토마토를 던지며 싸움을 하는 그런 축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이 관계자들, 행사 관계자들이 이 토마토 축제를 소개하면서 보내는 올린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예, 뭐 흰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은 이 토마토 한번 맞으면 옷을 버리겠는데요. 그런데 이거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참 신기해요. 예, 다음은 종교 축제 중에 대표적인 부활절 축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부활절 축제는요, 스페인에서 매우 중요한 축제로 각 지역마다 다양한 행렬을 볼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앞권은 이 가두행렬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수사들이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고 순환 장면 조각상 등을 들고 거리를 걸으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옷을 입거나 원뿔 모양 모자를 쓴 참회자 모습으로 행진을 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날것 같아요. 원뿔 모양 모자. 이거는 뭐 두건이라고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원뿔 모양의 두건을 쓰고요. 그냥 눈구덩이만 뚫려 있는 거예요. 뭐 복면 광고도 같다는 느낌도 들고, 뭐 그런 뭐 저같이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뭐 복면 강도들인가? 뭐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이 겉모습을 보면 그런 느낌도 들 정도의 좀 음울한 뭐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런데 참회자들은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눈구덩이만 하고 파서 그걸로 세상을 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죄를 용서받는, 그리고 이 스스로 고행을 하게 되죠. 뭐 채찍질을 스스로 당한다든지 막 스스로 때려요. 너무 과학적이죠. 요새는 살살 때리는데, 예전에는 진짜 참회자 뭐한 19세기 뭐이 정도까지는 그야말로 이 가차 없이 스스로를 이 채찍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정서가 많이 다르죠, 우리하고는. 또한 수백 년 전에 속죄 의식을 본따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는 연극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연극이지만 19세기 뭐 1900년대 초반 뭐 이럴 때는 정말 채찍을 가차 없이 스스로 이게 가했죠. 이 부활절 축제 이 모습입니다. 이 가도행렬 때이 보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산 페르민 축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7월 6일에서 14일까지 이 팜플로나에서 열리는 산 페르민 축제는 복음을 전파하러 프랑스에 갔다 참수당한 기독교 가톨릭의 성인인 성 페르민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소를 모는 행사가 중심이 됩니다. 이게 원래는 기독교 성인을 위한 축제였다가 이 투를 이제 하는 투를 하는 그런 행사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소 투라는 것은 이 사람이 소를 죽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 소를 몰고 또그 소를 죽이는 것을 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연대 뭐 이런 곳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따위 행사를 하지? 보통 20, 30대 스페인의 20, 30대들은 그 투우를 아주 못돼 먹은 아주 고약한 그런 걸로 이 동물 학대로 보고요. 거기에 비해서 5, 6, 70대들은 그거는 우리의 전통이고 전통이기 때문에 뭐 해야지 된다, 뭐 열어야지 된다, 개최해야지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뭐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뭐그 투가 아니고 이 소싸움이 있죠. 청도에서 있는 소싸움이 뭐 비슷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전통이기 때문에 지켜야지 되는지 아니면 그거 자체가 동물학대이기 때문에 뭐 관둬야지 되지. 그거는 아직도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지방 청년들은 전통 복장인 흰 셔츠에 붉은 띠 장식을 하고 이 투에 참가할 소를 유인해 투호장까지 뛰어가는데요. 이 투용 소를 다루기 때문에 해마다 여러 부상자가 생기는 위험천만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뭐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좀 위험이 따르는 모험이 따르는 뭐 이러한 이 축제를 아주 재밌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드 축제 같은 거 대천에서 있는 머드 축제 같은 거는 상당히 이 유럽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여러분들 해외 뉴스를 보시다 보면 이산 페르미 축제 때이 투유용 소를 이 투장으로 이 몰고 가는 과정에서 소가 몇 명의 부상자를 냈다라는 기사를 1년에 한 번씩은 보게 됩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이 행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축제는 소머리 행사 외에도 성 페르민 상의 행렬과 거인 인형이 솜방망이로 이 구경꾼들을 때리는 행렬 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거인 인형이 아주 푹신푹신한 솜방망이로 이 구경꾼들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봤을 때는 참 이상한 짓들 많이 한다. 뭐 그럴 정도로 이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도 비춰집니다. 근데 뭐 맞아도 아프진 않아요. 예, 이 이탈리아의 발렌시아의 이 불의 축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2009년도에 있었던 이 포스터인데요. 뭐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불의 축제 빠야스고요. 이 발렌시아와 무르시아 지역의 축제로요. 3월 15일경 3, 4층 건물 높이에 거대한 종이 모형을 광장에 세우고요. 이 3월 19일 성 요셉의 날 밤에 이것을 불태우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쓸데없는 물건이나 실패작, 옛것을 태워 나쁜 기운을 없애고 새것을 향한 길을 튼다는 의미로 시작되었죠. 여러분들, 여기 3월 19일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가 연상이 되죠? 이 충분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갈 거예요. 3월 21일 춘분. 이 시기가 되면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 축제들이 대부분 이 옛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혹은 낡은 것을 아니면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불을 지르는 아니면 집을 놀이라 하는 그런 이 풍습이 있습니다. 예, 춘분이기 때문에 이제 해가 아주 길어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죠. 이제 운명에 따라서는 이때를 새해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1월 1일로 뭐 거의 똑같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춘분을 새해로 생각하고 이제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이 들판이나 아니면 산이나 뭐 그런 데에 불을 지르는 그런 풍습이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예, 다음은 시에스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에스타는요, 이낮 동안에 잠시 일터에서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스페인의 고유 관습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페인만의 고유 관습은 아니고요. 이 지중해 권역 전체가 가지고 있는 풍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프랑스 남부, 뭐 지금은 없지만 예전엔 있었죠. 이 프랑스 남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발칸반도, 그리고 터키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이 풍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점과 박물관조차 이 시간에는 문을 닫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오후 중 두세 시간 정도 문을 닫게 됩니다. 심지어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시내 버스마저 멈추게 돼요. 뭐 그야말로 가끔씩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기도 하죠. 예. 점심 먹을 시간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식당도 이 시에스타를 갔기 때문에 좀 부지런해야지 스페인에서는 움직이지 않죠. 거기다가 이제 인건비들이 이 서유럽권이 비싸다 보니까 이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편의점 같은 곳이 거의 문을 닫아요. 뭐 인건비 때문인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국은 아랍 상인들이 하는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구멍가게, 옛날 우리식 표현대로 하자면 구멍가게 정도
외에는 여는 곳이 없죠. 그야말로 먹을 게뭘이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뭐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뭐 공공시설 뭐할거 없이 다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낮 기온이 세비야의 7월 한낮 온도가 무려 섭씨 43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시에스타가 불가피하게 관행이 되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한때 스페인 의회에서 시에스타를 관공서에서만큼이라도 금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해서 스페인 전역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반발 여론이 급증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이 시에스타를 이베리아의 요가로 부르면서 다시금 장려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게 되었죠. 이에 맞춰서 여러 기업도 시에스타 구역을 마련하고 그야말로 이 복지제도의 기준은 이 시에스타를 보장해 주느냐 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뭐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시에스타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뭐 낮잠 시간 그런 개념이 없는데 이쪽 유럽 쪽은 이 지중해 권역에 있는 이 지역은 이 시에스타가 복지의 이 기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스페인의 이 전통 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빠에야, 뭐, 볶음밥,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메뉴판을 보다 보면 많이 볼수 있는 음식인데요. 원래 이 빠에야라는 것은 바닥이 얕고 둥근 후라이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볶음밥을 이루는 말이기도 한데, 여하튼 이 빠에야 자체는 이 바닥이 얕고 둥근 후라이팬이죠. 이 재료에 붙는 이름이 다르고요. 이 불린 쌀에 각종 해산물, 육류 등을 넣고 볶습니다. 이 이베리아 반도도 대표적인 반도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은 피레네 산맥, 그 나머지는 해양지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는 이제 밥에다 쌀에다가 이제 해산물을 넣고 볶고요. 이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북부 지역 피레네 산맥 인근에서는 역시 이 낙농업과 이 임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버섯, 치즈 등이 이제 그 쌀에 들어가고 뭐 그런 특징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샤프란이라는 이 향신료를 첨가해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도 있죠. 예, 홍합 빠에야의 모습입니다. 예, 뭐 여기에 홍합뿐만이 아니고 예, 바닷가 근처에서는 여러 해산물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점심 안 먹고 수업 듣고 있는 분들에겐 좀 죄송하네요. 예, 다음으로 하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랑스에서 장봉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햄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란서에서는 장봉, 스페인에서는 하몬이라고 일컬을 뿐이에요. 만드는 부위도 똑같아요. 이 돼지 뒷다리의 넓적한 부분을 통째로 소금에 절여 바람에 건조시킨 스페인 전통 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럽 여행을 가보시다 보면 어떤 마을에 갔던 3일장 같은 게 열려요. 거기에 신선한 채소와 또 고기도 있죠. 여러분들 사실은 뭐 며칠을 이제 자취 비슷하게 뭐 방을 구해서 며칠간 이제 여행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 그런 전통장에서 뭐 예를 들어 아주 고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죠. 한우보다 한 4분의 1 가격이요. 10,000원 정도면 지금은 많이 올랐겠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뭐 올랐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것 같고요. 여하튼 뭐 우리나라 이 소고기, 돼지고기 값에 비하면 훨씬 싸요. 뭐 4분의 1, 5분의 1, 뭐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관세가 붙어서 한우보다 비싸지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입은 못할 걸로 보이는데 여하튼 그쪽 전통장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니 그 나라 말로 이 소고기가 뭔지 돼지고기가 뭔지 닭고기가 뭔지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이 고기를 맛보게 되죠. 뭐 송아지 고기부터 망아지 뭐 어린 양고기 뭐그 정도면 양반이고요. 뭐 심지어는 낙타고기까지 아주 다양한 고기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뭐 아니 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지방에 가서 그 나라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즐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뭐 본인이 의식해서 먹는 건 상관없는데 무의식 중에 그런 이 고기들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제 장을 봐야지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한 10,000원, 20,000원이면 한 4명이서 스테이크는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산물도 아주 좋아요. 이 수산물들도 좀싼 편이에요. 그러면 이 채소도 슈퍼에서 잘려진 게이 가공된 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걸 활용하거나 혹은 생선을 이제 잘라달라고 부탁을 하면 네모나게 잘라달라고 부탁을 하면 잘라주죠. 그러면 이제 고추장이랑 해서 소위 말하는 회덮밥을 또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사먹는 것보다는 훨씬 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예. 장기간 숙성하고 자연 건조시켜 오랫동안 보관해 놓고 먹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이제 가공식품, 건조시켜서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는다는 것은 인류의 발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실은 이 그날그날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자연에 의존해서 그야말로 살았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 사실상 이 자연 건조시킨다든지 이 유통기간을 늘리는 여러 방식을 통해서 이 먹거리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토마토나 멜론을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다고
있습니다. 이 함은 외에 스페인의 전통 햄으로 초리주, 살치춘, 로모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탈리아에서도 이름은 다르지만 초리주, 살치춘, 로모 등이 있죠. 예, 이 함원의 모습인데 노젓다리를 통으로 이렇게 건조시켜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공해서 작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 함원 중에서 넓적다리를 통째로 건조시킨 모습이고요. 여기 포도주들이 쭉 있는데요. 이 스페인 사람들이 안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함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예, 다음으로는 타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선술집에서 시켜 먹는 안주를 타파라고 합니다. 이 재료와 요리법이 아주 다양하고요. 이게 특징이 양이 많고 빵이 곁들여 나온다는 점에서 사실상 배고플 때 먹어도 배는 충분히 부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타파스는 하몬과 빵을 함께 먹는 이 하몬 콘토스타토라고 볼수 있고요. 이 반데리아도 인기입니다. 이 반데리아의 경우에는 생선, 피망, 파, 고추 등을 꼬치에 끼운 것으로 우리가 보통 꼬치 요리라고 하죠. 그것과 유사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 타파스의 모습인데, 거의 한상이죠? 그렇죠? 거의 한상 차림인 것 같아요. 예, 이것은 반데리아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 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비노는 포도주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서유럽권에서는 아니 프랑스에서는 와인은 영어권이고 뱅이라고 하고 이 스페인권에서는 비노라고 합니다. 이 스페인은 덥고 건조한 기후라 포도 재배에 적합하죠. 예, 이 포도 얘기가 나오니까 한 가지만 옆으로 빠져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고대 로마가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올리브, 레몬 산지거나 영토가 확장된 지역의 공통된 특징은 레몬 혹은 오렌지 생산지거나 아니면 이 포도 재배지가 까지만 이 영역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부분이 이 서유럽 그리고 동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은 포도가 기준이고요. 이 아프리카, 이 북아프리카 쪽은 레몬이나 올리브가 기준이 된다고 볼수 있고 그 재배 지역까지만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페인 사람들은 식사 때마다 와인을 곁들이는데요. 그래서인지 값싸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레드 와인이 주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번에 독일 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음식점에 가면 이제 물을 줄까요? 아니면 이 포도주나 맥주를 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돗물을 먹어도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꺼림칙하실 수가 있죠. 뭐 거기에 석회가 들어있다는 말에 뭐그뭐몇 개월 먹었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찌찜하신 분들은 이 와인이나 이 포도주가 생수값보다는 그야말로 절반값이라고 이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사실은 레드 와인을 많이 먹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와인을 비노라 부르죠. 이 스페인 와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쉐리인데요. 이 스페인 헤레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증류 후에 알코올을 첨가해서 도수가 무려 20도 정도 아주 높죠? 예, 알코올 도수가 높은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마시고 나면 좀 취한 뭐 그런 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향과 빛깔이 독특하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예, 이 포도 축제 모습이에요. 사실은 토마토 축제를 할까, 포도주 축제를 할까, 막 처음에 시작할 때뭘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이 토마토 축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아시는 부분이고, 거기에 비해서 포도주 축제는, 그리고 이게 포도 축제이기도 해요. 는잘안 알려진 부분이라서 이걸 먼저 할까 하다가 뭐 비슷한 성격의 것이라서 뒤로 뺐습니다. 예, 뭐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거를 유럽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죠. 예,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축제를 중심으로 한번 수업을 해봤어요. 스페인은 축제의 나라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건 숙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수업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한 스페인 축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 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한번 검색 과정에서 한번 여러 축제들을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장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내일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